제가 익스프레스 5가 나오는 걸다 보네요. 익스프레스는 노드의 가장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노드.js로 웹 서버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다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네스트.js 많이 쓰긴 하는데, 네스트.js도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스트 하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익스프레스 쓰시는 거고, 익스프레스를 공부하셔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전이 4버전대였다가, 이번에 드디어 익스프레스 5버전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10년 전에 노드를 시작했는데, 그때 익스프레스 3에서 4로 올라갔던 시점이라서 인터넷 글 같은 거 찾아보면 익스프레스 4 코드가 아니라 3 코드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랑 안 헷갈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 10년 동안 5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2024년 10월에 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익스프레스 4는 1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노드 0.10 버전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드 0.10 버전을 지원을 하다가 이제 5가 나오면서 최소 사양이 18버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드가 23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린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그동안 익스프레스 패키지 가보면 이렇게 5.x 이 브랜치가 존재는 했는데 항상 베타 딱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커밋 같은 거 보니까 네, 9월 10일에 익스프레스 5.0이 나왔네요. 근데 저도 이 레포지토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5.0이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한달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5는 제가 봤을 때 익스프레스 4에 비해서 많이 업데이트된 건 없어요. 그런데 API를 좀더 표준에 맞게 규격화했다는 느낌은 들고요. 네, 이런 뭐 중구난방이었던 메서드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4버전에서 5버전으로 올리면 분명히 깨지는 거는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 마이그레이션 가이드에 엄청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요런 정규 표현식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 정규 표현식 부분 쓰면 매우 느려집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거 마이그레이션 볼 때는 기본값이 바뀐 거 있나? 그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본값이기 때문에 세팅을 안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값이 true에서 false로 바뀌어버리면 엄청 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네, req body가 undefined를 기본으로 리턴하게 됐다. 예, 원래는 객체였는데 갑자기 undefined가 되면 cannot read property 이런 에러가 많이 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한 번씩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이런 거 brutely 같은 압축 지원을 안 했었는데 밀렸던 것들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큰 거긴 한데, 이런 문법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익스프레스 4에서도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익스프레스 5에서는 이 문법을 지원을 해서 여기서도 에러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굳이 트라이 캐치 안 붙여도 되도록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벨트도 5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스벨트는 잘 몰라가지고, 스벨트도 5버전이 나왔으니까 업데이트 마이그레이션 한번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뭔가 뉴스거리 있을 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프로그래머 면접 질문 쇼츠도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